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스트로드 메이크업아티스트 김영래입니다. 오늘은 제가 글로시한 피부 표현과 센슈어스한 립 메이크업을 포커스로 한 웨어러블한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는 시간을 지금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업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메이크업을 밀착력 있게 높여주고 그 다음에 밀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수분 재생 에센스를 제가 가볍게 한번 발라보도록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손에다 묻히시고 양쪽에다가 다 묻혀놓으신 다음에 바르시는 것보다는 손 안에다가 가볍게 펌핑을 하셔서 손에 열을 이용을 해서 가볍게 비벼주신 다음에 가볍게 눌러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메이크업이 밀리지 않고 밀착력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메이크업을 매끄럽게 연출될 수 있는 간단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 메이크업을 깔끔하게 먼저 해놓으신 다음에 혹시라도 가루날림이 있었을 때 파운데이션으로 마무리했을 때 더욱더 깔끔하면서도 깨끗한 느낌의 피부 표현과 아이 메이크업이 포커스가 되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아이 메이크업을 두 번째 순서로 바꿔봤습니다. 은은한 바이올렛 컬러를 이용을 해서 블렌딩 브러쉬를 이용해서요, 안에서 바깥쪽으로 한 방향으로 브러쉬를 최대한 눕혀서 끝까지 발라주시고요. 반대쪽을 이용해서 바깥에서 안쪽으로 가볍게 한번 펼쳐줍니다. 컨투어 브러쉬를 이용해서 좀 더 중간 컬러의 바이올렛 계열을 이용해서 이제 쌍꺼풀선 안에만 깔끔하게 넣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브러쉬를 최대한 눕히신 다음에 끝에서 안쪽으로 한 방향으로 가볍게 넣어주시게 되면 그라데이션도 자동적으로 예쁘게 되면서 좀 더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깔끔한 느낌의 아이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고요. 다시 손을 한번 뜨신 다음에 눈 앞쪽부터 외곽 쪽으로 가볍게 이어서 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좀 더 부드럽고 여성스러우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간단한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단계는 눈매를 또렷하고 선명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아이라인 단계입니다. 한 번에 쭉 그리시는 것보다는 속눈썹 사이사이에 점을 찍듯이 가볍게 메꿔줍니다. 속눈썹 사이사이에 자연스럽게 메꿔주셔야만 눈을 떴을 때도 자연스러운 느낌이 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텍스 팁이 달려있는 것을 이용을 하셔서 자연스럽게 펼쳐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 속눈썹을 좀 더 예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눈 중앙, 언더라인 중앙 쪽부터 펜슬을 이용해서 가볍게 터치를 해주세요. 그래서 눈 꼬리 부분까지 가볍게 연결을 해주시는데 대부분 여성분들이 이렇게 딱 끝내세요. 이렇게 끝내시는 것보다는 언더 아이라인의 눈매를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같이 아래쪽 언더 아이라이너를 그대로 잡아서 그대로 같이 연결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팁을 이용해서 이 끝을 조금만 더 가볍게 올려주듯 펼쳐주시게 되면 좀 더 부드러우면서도 깔끔한 느낌의 라인을 연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아이 메이크업의 마지막 단계인 아주 가장 짙은 바이올렛 계열 컬러를 이용해서 제가 살짝 더 부드러운 느낌의 깊이감 있는 눈매를 연출해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섀도우를 바르실 때는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방향으로만 가볍게 터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라인했던 곳을 그대로 덮어주면서 가볍게 연결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섀도우를 한 번 더 짙은 컬러를 라인 위에다가 살짝 터치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섀도우를 한 번 더 발라줌으로써 유분을 다시 한번 흡수해주기 때문에 더욱더 안 번지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파운데이션, 퓨처리스트 파운데이션을 이용해서 볼부터 가볍게 터치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라인 외곽 쪽까지 가볍게 연결을 합니다. 그 여분을 이용해서 앞쪽으로 가볍게 터치가 들어갑니다. 잔주름 있는 곳을 너무나 많은 양의 파운데이션을 바르게 되면 오히려 주름이 더 도드라지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맨 마지막에 여분을 이용해서 눈매 부분을 완성을 하시게 되면 보다 잔주름도 안 보이게 할 수가 있고 깨끗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간단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마 부분 같은 경우는 또 얼굴이 정면에서 봤을 때 가장 넓은 면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볼에 바르시는 거에 한 3분의 1 정도 양을 이용해서만 가볍게 펼쳐주시게 되면 보다 투명해 보이면서도 무거워 보이지 않은 그런 간단한 피부 표현 단계를 마무리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피부 표현 마지막 단계인 모이스처 파우더 단계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브러쉬에다가 한쪽 면에만 가볍게 묻혀주신 다음에요. 외곽 쪽에서 안쪽으로 한 번을 살짝 둥글려서 마무리를 해주신 다음에 다시 그 여분을 이용해서 앞쪽에서 뒤쪽으로
둥글려주듯 마무리해 주시는 게 훨씬 더 피부 표현을 가벼우면서도 건조해 보이지 않게 윤기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립 브러쉬에다 가볍게 립스틱을 묻히신 다음에 입술에도 음영감을 주면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에 항상 중앙을 먼저 가볍게 터치를 해서 입술을 좀 더 돋보이게 만들어드리고요. 윗입술도 마찬가지로 입술 중앙 부분을 먼저 가볍게 세워서 터치하듯 발라주신 다음에 그 여분을 이용해서 구가 끝에서부터 안쪽으로 모으면서 발라주시게 되면 좀 더 부드러우면서도 입술을 특징을 더욱더 예쁘게 살릴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블러셔에 펄감이 없는 걸 사용하시게 되면 거칠어 보이거나 피부가 건조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펄감이 들어가 있는 걸 사용하셔서 좀 더 어려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생기 있게 보이게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보시는 것 또한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가볍게 묻힙니다. 전체적으로 가볍게 묻혀서 볼 부분에다가 가볍게 터치만 합니다. 여분을 이용을 해서 귀 중앙 쪽으로 입꼬리를 따라서 올라가게끔 터치한 곳에서 귀 중앙 쪽으로 가볍게 올려주는 방식을 하시게 되면 어려 보이면서도 화사한 느낌을 그리고 여성스러운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러셔가 다 끝낸 다음에는 위에 두 가지 밝은 컬러만을 이용을 해서 이제 하이라이트, 얼굴의 입체감을 살릴 수 있는 하이라이트 단계를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크로스존이라고 해서 콧대에서 올려주시면서 가볍게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마 윗부분을 가볍게 연결을 해주시고 나머지 여분을 위해서 이마 윗부분을 살짝 더 터치를 해주시게 되면 이마가 살짝 나와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어려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입체감을 살릴 수가 있는 거고요. 아까 파운데이션을 바르지 않았던 눈썹뼈 밑에 부분과 눈 밑에 부분 가볍게 연결을 해주셔서 C자 형식의 모양을 잡아주시면서 터치를 해주시게 되면 보다 부드러운 느낌을 연출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아랫입술 밑에 움푹 들어가 있는 곳을 가볍게 터치를 해주시게 되면 입술도 더욱더 입체감 있게 살아날 수가 있겠고요. 윗입술 라인도 가볍게 한번 터치를 해서 입술 선을 또렷하게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단계고 눈 밑에서부터 콧볼과 내 볼터치한 곳 사이를 가볍게 연출을 해주시게 되면 눈밑이 전체적으로 밝고 깨끗하게 보이기 때문에 얼굴이 훨씬 더 입체감이 살아나면서도 어려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메이크업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글루시한 피부 표현과 센셜스 루즈를 이용한 립 메이크업을 제가 웨어러블하게 표현을 해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홀리데이 때 아니면 연말 모임이 있으실 때 과하지 않는 라인과 그 다음에 입술을 여성스럽게 표현을 하면서 좀 더 어려 보이고 누군가에게 시선을 끌 수 있는 메이크업을 연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